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 자, 로마서 6장인데 8절 8 조금만 더 읽어보죠. 9절로 내려가면 6장으로 8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를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죄가 성령을 옮아맬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옮아매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현상이 일어나죠. 해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성령과 불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물이 배를 띄우는 역할이라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니라. 왜 성령을 보내겠습니까?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는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산자로 여김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8장으로 넘어가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물이 방주를 띄었다면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가가 8장 9절과 11절 사이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살리시리라. 자, 이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세상에 나서 죄라는 것을 내 이름으로 그냥 한 세상을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존재다. 죽음을 합니까? 표현들은 안 하죠, 그죠? 무상할까?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 얘기하면 그냥 상처를 줄까봐. 상처하는 상처를 줄까봐. 그러나, 이건 분명 사실이에요. 그거를 인정한 회개예요. 불례를 받는 이유는 내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오셨어요. 내가 물세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누구의 도움을 얻었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돌아서 휘말려 죽을 인생. 그러나 구약에 이미 보여주셨어요. 방주를 띄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의 역할로 오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치되고 동일시 되니까 이제 나는 사자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불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나의 몸은 죄로 죽은 거지만 이제는 영은 의로 살렸느니라. 자, 고린도 전서 6장 보시면 19장이라고 표현해 성전이라고. 12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있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결코 부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라.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안 됩니까? 원인이 뭐? 원인이 뭐겠습니까? 오늘 다 해답이 나왔는데 내가 아직도 성령을 끌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타고 방주를 제멋대로 갔으면 성경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지혜를 주셨습니까? 육지인지 아닌지 물이 말랐는지 뭘로 알았죠? 비둘기를 날려보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왜 돌아왔습니까? 네? 아직도 땅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날리니까 안 왔습니다. 매정하게. 왜 안 왔을까요? 이제는 내려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비둘기같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기는 갈 곳이 아니고 또 저 사람은 좀 덜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은 만나도 귀를 막든가 들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 분별해 주는 것이 성령의 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그럴 때 성령이 아직은 아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확실히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과 불은 임했습니다. 불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 불필요한 요소는 다 제거하려는 겁니다. 근데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는 이미 정리가 되었노라.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셨어요. 그것을 믿을 때에야 내가 성령께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불사르지 못하고 내 안의 죄성과 아직도 그 습관들과 아직도 하고 싶은 욕구들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몰고 다니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이 무엇을 하려는지 지시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지면 성령은 뒤로 물러나신다고 그랬어요. 물러나셔서 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지. 이렇게. 또 죄를 짓는 거. 또 내 말을 안 듣는 거. 여러분 슬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느끼세요. 마음속에. 내가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안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 찔러주시는. 이건 뭐 근육통이 아니라 가슴통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예수 믿고 나면 분명히 이것은 하면 안 좋은데 그것을 그냥 이기고 해버렸을 때 오는 감정과 느낌. 왜 그러세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아노니. 자,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소망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직도 확신이 없으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라는 의미가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재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승천하시기 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며칠 안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가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주를 띄워주셨어요.